이 사주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야망이 많아요. 그리고 꿈이 많아.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내가 뭘 동기발동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금 내가 올해 봤을 적에는 이 직업의 변동 뭐 어떤 좀 내가 어떤 일적으로에 대한 거에 내가 뭐가 변동이 조금 들어서 내가 뭐좀 새롭게 내가 좀 변동을 해보거나 뭘좀 바꿔보거나 이런 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뭘 해보시려고? 아, 원래는 지금 제가 학원이랑 결혼 상담이랑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애들도 다 컸고 그래서 좀 중국 쪽하고 이제 무역, 쉽게 말하면 장사 있잖아요. 그쪽으로 무역업으로? 예, 방향을 틀고 그러고 장사가 좀 잘, 곡물 장사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민물계 양식에도 좀 관심 있거든요. 그치, 엄마, 내가 그래서 엄마 야망이 많어.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면 자리 잡히면 뭐 대안학교도 예, 좀 생각하고 있는 터라 그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야망이 너무 꿈이, 남들은 보통 뭐, 나 이거 해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아까 뭐, 무역업을 하고 싶어요, 뭐, 이게 아니라, 뭐, 엄마 무역업으로 대안학교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뭐, 엄마 이게 너무 많잖아. 다할 수는 없어, 엄마. 일단은 사업을 다 이루려고 그러다가 엄마 가랭이가 찢어지거든, 엄마? 그러니까 다할 수는 없고, 어머니가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특성이 맞는 거는 어머니가 무역은 어머니가 괜찮아요. 무역업 쪽은 어머니가 괜찮은데, 어머니 혹시 같이 할 사람 있어? 네, 지금 원래는 지금 무역은 저희 남편이랑 지금 같이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민물계 양식은 저 혼자는 좀 투자금이 좀 그래서 누가 몇년 전부터 같이 하려고는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내고 저는 이제 중국 가서 기술 배우고 좀 해서 그거를 이제 해서 같이 동업을 하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사람 좋은 노릇만 시키고 나중에 제가 편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돈을 좀 어느 정도가 되면 투자가 들어가야지. 예, 저 혼자 그냥 제가 기술 배워갖고 제가 이렇게 양식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쪽이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비자가 풀리면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장사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답답해서 지금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궁금해서 제가 선생님한테랑 좀 상담받고 싶었었던 게 민물계 양식 같은 게 저하고 맞는 건지 내년부터 해도 상관없는지 또 길이 안 보이는데 무역업은 괜찮은데, 민물계 양식은, 어머니, 이거는 잘못하면, 좀 내가 좀 잘못하면 돈이 조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아, 돈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조금 이게 좀 벌라 그러면 이게 돈으로 나한테 들어올라 그러면 한 2, 3년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장사는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라도 이제 해도 상관없는데 민물계 양식은 하더라도 좀 준비를 좀 오래 하고 2, 3년 있다가 그래도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에도 내가 보기엔 돈이 보이지가 않아요. 2, 3년 정도 지나야지 금전이 조금 돈이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죠? 뭐 장사든 뭐 양식장이든 뭐든 간에 2, 3년이 지나야 저한테 돈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인은 성질은 급하고 무언가는 빨리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막 머리는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이 돈을 벌자.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갖고 내가 부자가 돼갖고 어떻게 됐든 내가 최고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은 되게 강해. 그리고 돈이 없지는 않아. 응? 돈이 없지는 않은데 내가 자꾸 막
너무 일을 벌리려고 그러다가 내가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적당히 벌려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싸야 되는데 너무 큰 야망을 메고 크게 쌀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있고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 좀 그런데 잔머리는 되게 좋아요. 좀 저도 제 생각에도 그런 거는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큰 머리가 조금 약해. 그러니까 길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고 장래를 길게 보고 원래를 길게 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장래를 길게 보고 원래를 길게 보다 머리가 어머니가 조금 약하거든? 근데 제가 결단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딱 질러야 될 타이밍에 나중에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고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작게 보는 건 어머니가 잘하는데 크게 보는 건 어머니가 못하니까 지금 그 작게 보는 거를 어머니가 조금 잘 해갖고 벌어셔야지 어머니가 돈도 벌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가 조금 일단은 무역업은 어머니가 일단은 직업의 변동 이동 변동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다리는 괜찮아 무릎은? 근데 지금 무릎은 괜찮은데요. 제가 4년 전에, 3년 전인가요? 19년도에 교통사고 나갖고, 척수 손상이 와갖고, 솔직히 사지마비 왔다가 지금, 왼쪽이 마비가 아직 안 풀리고, 오른쪽은 감각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관절 쪽으로 조금 내가 안 줘봐야 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관절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 저 예람되지만, 장사를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저희 남편 지금 회사 그만두고 지금 있거든요, 집에. 근데 저희 남편이 좀 고집쟁이라, 좀 어떻게 보면은, 덕구다이? 좀 그런 편이라, 과연 지금 애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같이는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될지 그게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살몇 살이에요? 72년 근데 이게 7월. 지금 전화 상담이라서 네.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써줄 수가 없거든 내가 왜냐면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서 신랑 이름 나가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냥 땡땡 처리 해주면은 안 될까요? 땡땡 처리가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용군 TV는 생 리얼이라서 이게 방문이면 내가 쓰라고 하겠는데 그럼 신랑 나이하고 이름만 저기 뭐 성만 얘기해 봐. 72년 7월 칠성 날이고요. 성이 뭐야? 거들 유씨예요. GT? 예. 사업할 제목은 아닌데,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되게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고, 네. 그리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알겠는데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도 그러고 저하고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엄청 속 아닌 속을 엄청 끓이거든요. 융통성이 조금 없는 사람이랑 이 사람이 좀 고집은 조금 있긴 한데, 좀 본인, 이 사람은 본인이 막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서서히 본인이 다스려가면서 이 사람을 이겨야지, 자꾸 이 사람한테 뭐, 이랬네, 저랬네, 그랬네, 저랬네 이러면 이 사람하고 더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좀 그것만 좀 맞춰서 가면 괜찮아. 근데 자꾸 내가 뭐, 맞네, 안 맞네, 좋네, 안 좋네 이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 조금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은 아들 둘이 있는데 애들은 제가 자식복은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식 복은 어머니가 지금 자식이 있는 것 중요한 것보다 어머니 이거부터가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머니 사주에 자식이 꼭 문제가 되거나 자식이 애로사항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지금 있는 이 사업 요거 하시는 거일잘 일으키셔 갖고 움직이시면은 내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운은 올해보다는 내년부터가 운이 조금 움직이는 운이니까
올해는 어쨌든 9수고, 신랑도 지금 어차피 조금 들어오는 수전이, 신랑도 어차피 지금 삼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수전이기 때문에 좀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수전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조금 내가 많이, 천시 기주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 잘해서 화이팅해서 돈 많이 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애들도 크게 뭐 속썩이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